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언젠간 다시 만날 테니까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명곡입니다. 존재 이후의 가수 김종환 씨 그리고 따님인 가수 리아킴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부녀가 같이 나온 역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예. 뭔가 좀 닮은 것도 같고요. 예. 부녀지간이니까 닮아야 맞는 거죠. 안 닮으면 문제인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악을 하겠다고 다짐한 거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인데요. 그냥 아버지가 그때는 그러다 말겠지 하시고 별로 관심을 안 두시다가 계속 이제 어디 가서 상도 타오고 이런 걸 보시면서 아 이제 그러면 직접적으로 트레이닝을 시켜야겠다 하셔서 저렇게 하다가 또 이제 직업을 바꾸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따라올 줄 몰랐죠. 제가 이제 좀 라이브를 의식이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김종환 씨께 되게 가수로서도 부러운 소식을 두 가지 들었거든요. 예, 뭐. 첫 번째가 바로 월간 종합 문예지 거기에 등단하셨다고 시인으로. 아, 참. 제가 주변에 제 지인분 중에 시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작사를 하니까 시인으로 등단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러셨는데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만류하고 제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 모르게 그 세 편을 응모를 대신 했더라고요. 아, 이제 가사 중에서 이제 세 편을. 네. 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 신인문학상에 당선이 됐다고. 무슨, 혹시 동명이인가? 왜,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분이 신청해 주셨다고, 응모했다고.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 그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에 대해서 저도 든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예. 네. 굉장히 이제 두꺼운 크기의 노트들이 많은데 다 연필로 빼곡히 써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땐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고 나서 그걸 보는데 아, 정말 저희를 키우시느라 이게 이 과정이 다 녹아들여 있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멋진 아버지 김종환 씨가 또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한다고. 아니 카네기홀이라는 곳은 심사 기준이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하는 연주인도 아무리 한국에서 유명해도 이 사람이 진짜 연주를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보고. 예. 그리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 다 확인을 해보고. 네. 아 그래서 언제쯤 하게? 내년 한 가을 정도? 야 내년 가을 여러분 김종환 씨가 드디어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감축드립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곡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가장 본인이 애착이 가는 노래가 있습니까? 존재 이유가 제가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존재 이유 그 당시 때 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무명가수 하면서 집을 조그만 걸 하나 샀어요. 방 두 칸짜리를. 근데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대요. 보증을 좀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몰랐어요. 그냥 그래서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법원에서 노란 봉투가 나왔더라고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봉투였어요. 가족이 다 뿔뿔이 시골에 가 있게 되고 나는 하숙을 해야 되고 이게 한 5, 6년 됐죠. 와, 그때 만드는 노래가 이제 존재 이유하고 사랑을 위하여. 그리 오래 헤어지지 않아 너에게.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 초겨울이었어요. 11월쯤에 시골에 가 있으니까 강원도에. 몇 학년 때요? 초등학생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 걸어서 잘 있는지 뭐 하는, 밥 먹었는지 뭐 애들은 뭐 하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지하에 내려와서 와서 이제 썼죠. 존재 이유로 너무 그날 그 전화 통화한 내용이었어요. 같이 있다가 떨어져 있으니까 가족을 다시 이렇게 모이는 거.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용기. 조금만 더 기다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을 위하여 그 노래 나오자 상도 무지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당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아, 당시에 아이돌들이 16살, 17살이요. 제가 그 전부 다 이기고 골든 디스크 대상을 받게 됐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이다. 나는 그냥 그 10명 안에 들어간 10대 가수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나는 만족해야 됐고 그것도 나한테 꿈이었으니까 했는데 음반 판매나 ARS가 제가 월등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참 지금 내가 그래서 항상 그래.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나나마 다시 태어나서 10번 다시 태어나도 그런 상 못 받을 거야. 저는 뭐 너무 행복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무슨 큰 일이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뭐 전쟁 비슷한. 아빠가 무대에서 울고 계시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머님들이 다 응원하시고 ARS는 다 누르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상 받은 날 그 생방송에서 그랬어요. 이 상을 전국에 계신 누님들께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느낀 게 아, 내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를 내가 빨리 알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의미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한 사람 정도는 그냥 김종환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저는 할 테니 힘들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남게
시간이 없어서 짧게. 예. 영광입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후배 가수들이 진짜 많이 불러요. 경연대회 가든에 나가서. 임영웅 씨도 한 곡 부르셨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프로 담당 PD 하시는 분이 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바램을 불러서 무슨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익어가는 것이다. 네. 저도 그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승곡에 나올 노래를 하나를 좀 써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백이라는 노래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꼬마애가 있었어요. 정동원이라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이 노래는 불러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씨한테도 이거 부르지 마라 그러고 뭐 장민호 씨한테 부르지 말라 그러고 다 자기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죠. 와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습시키는데 저 왜 그랬니? 그랬더니 장인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리아킴 씨가 가수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이제 교육을 아르바이트를 먼저 시키셨고요. 예, 네, 새벽에 이제 신문 배달부터 신문 배달. 그러니까 네. 노래 부르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네네네. 그냥 그다음에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길 같은 데 있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이제 노래를 그냥 문득 시키시는 거예요. 담아 노래 하나 해 줘.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근데 또 어려서 그게 뭐 부끄럽고 그런 건지 몰라서 아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선 하면은 뒤에 끝나고 나면 이제 시민분들이 박수도 보고 쳐주시고, 계시는 예. 걸 보고 아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행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이제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아무 때 노래해도 진짜 잘해야 돼. 흔들리지 말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날 깨워가지고 노래해봐. 옆구리만 찌르면 노래. 옆구리만 찌르면 네. 노래. 식사하다가 숟가락 내려놔. 노래.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해주셨지만 저한테는 그게 되게 당연했던 게 아버지는. 근데 왜 기타를 잡으셨네? 아 갑자기 노래 시켜도 잘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아, 내가 네네네 준비가 데뷔곡인 네. 위대한 약속. 네. 그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아, 예, 네. 예. 좋은 집에서 말다툼보다 작은 집에 행복 느끼며 평범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서 보면 알아요. 세상 살면서 힘이 얕들겠지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분이 자선 음악회도 많이 하시고 뭐 콘서트 수익 기부나 봉사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또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많은 분들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스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어줘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해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오늘도 다 조심스럽고 더 뭔가 잘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고 온다라고 느끼는 게 그분들은 이미 어려움을 극복하신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두 다리가 조금 더 튼튼하고 제가 키가 조금 더 큰 언니로서 그 순간에 도움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는 제가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많이 좀 베풀고 더 할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나누고 사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때론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